자, 다음 정보 만나보겠습니다. 도도레미도님께서 문의주신 LX 세미콘 살펴볼게요. 10만 6,800원에 비중은 5%십니다. 자, 기업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. 더 담을까요?까지 의견을 주셨는데, 자, 역시 반도체 관련주죠. 현재 약수익권이 있습니다. 올해 1월에 67,500원에 저점 찍고 계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 LX 세미콘인데요. 현재 비중이 좀 작아서 오히려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. 소장님,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? 네,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. 사실 이게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업체, 그러니까 결국은 팻미스 업체인데, 사실상 뭐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결국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이든 LG든 지금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1월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4월부터 그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시점이고,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, 세 번째는 이 부분들은 그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, 이 지금 LX 세미콘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. 그 텔레칩스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, 또이 텔레칩스가 그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그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지금 그 NPU, 그러니까 NPU 관련된 이슈도 있고, 또한 지금 AI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, 사실상 국내 관련된 그 반도체 그 설비와 관련, 아니, 반도체 관련된 IP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기업이거든요. 즉, 이거를 통해서 한다면, 결국은 그 반도체에도 비디오 IP라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칩셋 미디어를 통해서 비디오 IP를 통한 어느 정도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반도체 칩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, 그걸 통해서 텔레칩스가 받아서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연구를 할수 있을 거고, 그걸 통해 LX 세미콘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를 좀 공급을 하게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세 가지 연계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LX 세미콘은 오히려 나중에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사실상 제가 좀더더 면밀히 살펴드린다면, LX 세미, 그러니까 텔레칩스의 그 주주 중에는 LX 세미콘이 있는데,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또한 칩셋 미디어는 또 텔레칩스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, 이렇게 좀 지분, 그 주가의 흐름들을,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LX 세미콘도 역시 지금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그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결국은 연계 시점을 봤을 때는 그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성장 산업으로서 LX 세미콘을 좀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.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13만 원대까지는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내일 바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주셨고, 세 가지 이유 주셨습니다. 투자 기대감, 좋은 수급, 그리고 지분 보유 현황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. 내일장에서 네, 추가 매수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